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은 나의 것이다. 평안을 평강이라고도 말하죠. 평강이 넘치는 삶.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살지 못하는 것은 뭘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오직 세상에서 평안으로 살라고 세상의 것을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평안이 넘치는, 평안이 많아지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내가 평안하고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면 누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만 우리 미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살다가 안 돼? 세상이 준 것은 그렇게 남편이 안 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정남이가 싹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다 하니까 그게 전부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세상이 준 것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받으면 좋고 그거 없어도 우리는 어때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평안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창조고 제가 항상 도입을 하잖아요.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 창조부터 했던 걸 예수님께서 회복한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고 만든 인간에게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를 줬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최초의 하나님은 평안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걸 준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그게 우리한테 우리 영 안에 와는 게 맞단 말이야. 아멘. 혼에 없는 걸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와가지고 야 너 뭐하냐? 예 있습니다. 내가 싹 다 줄게. 다 네 거야. 어마어마한 공룡도 네가 다스리라는 거야.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지금 같은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이름 재놓고 다스렸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모든 걸 줬단 말이야. 네가 한다는 거야. 두려움, 걱정이 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또 선악과 따먹으면 싹 없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 근심하고 두려움이 들어간다는 거야.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려니까 무서워가 두려워가지고 못 나타나는 거야. 나무 밑에 심은 거야. 그리고 뭐든지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오죽하면 뛰어 가지러 엎어가지고 건들지 못하고 경계까지 정해줬잖아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시에 보니까 평안의 하나님 어때요? 인간에게 평안을 줬다. 자, 평안이란 것은요, 평강이란 것은요, 두려움과 근심이나 염려, 의심이나 이게 없는 게 평안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죄진 인간에게 창세기 22장 17절 죄진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은 죄진 인간이 뭐예요? 평안이 상실되는 거야. 약속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죽는 평안이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
율법을 주고 인간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또 완전하지 않지만 죄인인 인간에게 평안에 대한 약속을 한단 말이야. 평안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마음이 편하고 안 지키면 벌받을 거 두려운 거야.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 조금만 제가 성경 말씀은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9편 시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평안의 복을 주신다. 죄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11절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장애물이 없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때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준 건 아니지만 죄인이가 지가 그렇게 마귀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때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 어때요? 경외하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그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자기 임한 거야. 아멘. 자, 근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써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주신 거는 벌이 아니고 어때요? 평안과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요.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니 나의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원심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 아담과 하에게 줬던 최초의 평안의 복을 주려고 약속을 해요. 새 언약을 약속했단 말이요. 새 언약이 예를 들면 31장 31절인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붙이고 보면 어때요? 뭐라고 하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돼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낫는 길이 치료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구약에.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도 평안의 하나님인데 약속했고 그 약속한 구약의 율법 안에 약속은 되고 완전하지 않지만 진짜 마음은 어때요? 평안이지 어때요? 재앙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평안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어때요? 징계를 받아야 진짜 인간이 평안을 누리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다고 구약의 약속 예언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있으니까 구약 말씀이 다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도 조금 한 한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16장 20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노래 발 아래 사단은 우리 발밑에서 상해 썩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서워하는 건 어때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신약은 다중에 말씀드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두려움을 준 적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왕 거지. 죄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왕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도 평안의 예수님이야. 자, 누가 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면 2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 천사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런 일을 구약 약속대로 이렇게 땅에 이런 기쁜 평안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이 천사들이 예언한 거란 말이요. 선포한 거란 말이요. 아멘. 예수님이 안 오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이나 평화가 올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평안의 예수님인데 여기는 천사들을 통해서 뛰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예언했어. 예언. 누가복음 2장 14절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쭉 6절까지 쭉 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편안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기가 없으면 애 없다면 또 근심. 애 나오면 또 애 때 걱정. 돈이 없어. 하여튼 세상이 주는 것은 꼭 한 가지 있으면 좋을 거다 보면 계속 근심을 준단 말이야. 두려움과 무서움과 갈등감이 기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잖아.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죠.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내가 말한 생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야. 물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구의 제일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 평안을 이제 죄진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어때요? 근심이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두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예언이에요. 예언. 평안에 예수님이 어때요? 내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려면 구약의 예언대로 징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찔려야 돼 안 찔려야 돼요?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0장 28절에 보면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섯 가지 육신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일어난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이란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언을 하신 예수님이 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뭐 하나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 담대라 내가 상을 이겼노라.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 것은 평안을 준 것으로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서 넘치게 사는 삶을 살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을 볼 땐 누가 사람들에게 매진다고요? 예수님이 약자고 하나님 보낸 성령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평안에 인간에 오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평안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어때요? 뭐 해야 되죠? 성취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와서
그에 와서 징계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예수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평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주셨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면 인간에게 어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안이 어때요? 전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올 수가 없고 우리는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편안 주세요. 막 우리 집안에 편안 맨날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구하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알므로 하나님께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때요? 말씀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취해야 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냐? 징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징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 징계 받는 말씀이 복음서 보면 마지막 장 앞장에 보면 보통 다 나오는데 조금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쭉 31절까지 쭉 보면 징계 받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봅니다. 이에 총독이 군병과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피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는 데 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업을 다하고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이런 데도 평안했어요. 조금 더 흘리지 않고 우리를 징계 받았단 말이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30절은 예수에게 짐을 뱉고 갈대를 끼어 빼어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해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바르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그리고 징계받고 조롱받았죠. 44절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46절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질러 가르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징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때요? 죄가 되셔가지고 죄가 된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죽어가지고 어디 갔죠? 몸은 무덤에 갔고 영은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단 말이에요. 자, 영이 음부에 갔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5절부터 쭉 38절까지 잘 말씀 나왔고 자, 베드로 전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번 죽으셔가지고 그걸 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랬고 그 예수님의 영은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어디 갔대요? 지옥에서 갔대요? 마귀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모든 건 다 끝났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승리해서 나간다고 선포했다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기인들에게 선포했다. 아멘. 그리고 나와가지고 영은 어디 갔죠? 무덤 속에 있는 시체에 들어가서 시체를 살려가지고 이 땅에 부활한 몸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몇 장이죠?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렇다고 장래 대성하라 손을 더 크고 온전한 양 그리로 앞서간 예수께서 멸기세 반사자 영원히 되어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 하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갔을 때 만지니까 만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갔단 말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은 염소와 송아지 자기 피로 대상이 되어 영원한 속죄로 완성하셨다고 성취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가 말씀을 쭉 하셨죠. 자, 예수님은 일을 다 하셨다 안 하셨다? 다
다 아시고 어때요? 성령을 약속하셨어. 살아있을 때도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평안, 나를 믿으면 그게 너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했단 말이요. 자, 네 번째 보면은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때요? 약속된 대로 사람에게 어때요? 임한단 말이야.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쭉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예언했을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하시며 내가 너희 말하면 생각나시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적같이 아니하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약속했단 말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오면 그 평안은 근심하지 않는 평안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인데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된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인간에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말씀과 하나를 가신 후에 성령이 와야 돼, 안 돼요?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왔어, 안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성령께서 뛰어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야, 이맘. 몇 명에게? 120명에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로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현상은 잠깐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에게 남은 증거는 뭐죠? 방언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방언은 성령 충만 증거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는 너희 안에 있는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했죠? 근심해요? 안 해요? 무서워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120명지 않았는데 무서워서 문 닫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문을 확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내가 믿었다 이거야.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실제 사실인 거야. 감회가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이 쭉 나오죠. 4장 18절은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거나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인다 그래도 죽더라도 우리는 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안 믿을 때를 우리는 말한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요. 누가 안 믿어도 난 믿는 건 성령이 있으니까 말한다는 거. 두렵지 않으니까. 창피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말했단 말이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뭐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거듭난 영의 전이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고쳤으니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요. 만들었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 안에는 어때요? 아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히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충만히 다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혜지가 그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지금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아기가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에는 아기라고 할 수 없어. 하나의 작은 생명체 하나에 그냥. 그 생명체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시간이 자라면서 잘 자라가지고 어때요? 점점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정신적인까지 채워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나이 태어나면 말도 하고 지식도 없고 다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근심하지도 않고 들어가는 그런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자. 마찬가지란 말이야.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일은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평안, 근심하고 드리는 평안을 내는데 전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믿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님이 주님이야. 예수가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 음부에서 자 부활이죠. 부활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야. 믿으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편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의 마음이지 영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 평안이 우리에게 온 것을 믿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디로 흘러가게 한다고요? 혼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입으로 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편안하게 잠깐 편하고 또 다른 거 보면 또 그 걱정하면서 근심해요. 기도할 때인데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근심되는 거예요.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구원하니 이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자랑치다.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창조다. 그래서 예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선한 일을 위해서 때문에 그 가운데 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어지면 선한 일을 창조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으로 졌기 때문에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몸이 되고 마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생활도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평안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 다섯 번째. 평안의 삶. 자, 로마서 16장 20절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잖아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 새로운 피조물. 발 아래, 발 아래, 발 밑에 상했다. 자, 염려, 근심 누가 되죠? 사단이 준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주는 근심, 염려를 준 사단이 교모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상했다, 안 상했다? 상했단 말이요. 자, 우리는 음식이 여름에 있잖아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상해요, 상하지 않아요? 버리는 존재야. 사단이 준 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사단이 준 것은 없는 거야. 상해 아무것도 아무 그게 없다니까. 우리가 느끼게 뿐이지. 믿음은 보면 믿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 밑에서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무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근심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주는 사단의 그걸 어때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뭘 하네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기르는 쪽으로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준 것이 않습니다. 아멘. 자,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은 발 아래, 우리 발 밑에, 우리 제일 여기서 그러면 발 아래 상했으니까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뭐지 벌이 그 집을 져가지고 막 있으니까 사람이 겁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더니까 그 신고한 사람들이 벌이 무서워 없잖아요. 그런데 오니까 그 벌만 퇴치하는 119가 있더라고요. 경찰 조망을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이 질 통에 짊어진 통에 짊어지는 통에는 그 에프킬라 가득 들었고 호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직접 보니까 쭉 나가가지고 자는 보면 한참까지 뻗어가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고 자 있으니까 이게 탁 해가지고 그런 그 벌이 물리면 말벌이가 죽는단 말이 사람 심하면 탁 쏘니까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벌을 탁 떨어뜨리니까 벌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죠? 벌집이 있더니 힘 못 쓴다 그야. 그러니까 발로가지고 박살가지고 팍 이렇게 박살나더라고. 그거 안 그러면 엄청 무서운 건데 그건 마찬가지로 사단이 엄청난 근심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돈 받고 그거 하더라고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보니까 뭐 있고 그냥 그 장비 간단한 거야 보니까 경차 모닝차에다가 싣고 다니더라고. 두 사람 있다고 가지고 깜짝 놀랐어. 일고 뭐 큰 차고인 줄 알았어. 난 보니까 아 시골에는 벌이 많으니까 저것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구나. 일고에다 벌 때문에 그러니까 금시 왔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사단이 우리에게 볼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 걱정거리고 무서운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두려웠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아, 네. 믿어지면 아멘. 상한 것을 붙들고 겁이 내고 상했다는 말이야. 없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속히 사단을 내려버려 상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급히 했단 말이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자, 왜 문제가 안 되냐 하면 우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은 육신인 것 때문에 피와 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고 사망의 세력이 없는 자 마귀로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묘음부에 가서 죽고 부활하여 나오심으로 어때요? 다 없앴다는 거예요. 죽기를 하면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평생 죽을까 봐 겁나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근심하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 다
노아 해방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어때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박살을 상하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멸했다, 없앴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다섯 가지 감각을 보면 무섭고 두렵고 근심하고 그렇지만 단식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리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마가복음이죠. 9장 24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자,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을 가져야 돼. 자,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복받는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죠? 평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평안의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한 평안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평안을 넘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쭉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는 우리의 합평, 예수는 우리의 합평시라. 둘로 하나를 만사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 율법에서 간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인 우리는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쓰니. 자, 하나님 편에 구약으로 올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평안을 줬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저로 말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화목짐으로 했으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애국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평안의 말씀만 들으면 가족으로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조금 말씀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평강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으로. 근데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잠을 주무셨는데 뭐가 왔었죠? 풍랑이 와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 이태로운 아주 위험한 경지에 이르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깨워가지고 예수님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잠이 온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불편할까? 지금 죽게 생긴 잠이 오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믿음이 적은 자들어 뭐라고? 예? 무서워하느냐?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은 그쳐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안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려면 그 다음들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냥 지식으로 잠깐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안에 풍성히 가면 평안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게 해야 된다잖아요. 살고 있으니까 말할 때도 살아 역사, 말로 나오고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살게 거하게 말씀과 같이 산다는 거야. 우리가 집에 보면 아들도 있고 딸도 같이 살고 마찬가지로 산단 말이요. 나갔으면 나갔다 그런단 말이요. 나가 있지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자, 평안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살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평강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막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일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면 그런데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구약성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려 한 절 보겠어요. 자, 잠언에 보면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걸음을 평안하다.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은 평안하리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하다, 안 하다? 자,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뭐라고요? 의와 평강, 그죠?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 영혼은 어때요? 옳은 것, 완벽한 것, 다시 말하면 율법뿐이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평강의 길로 인도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까 마시는 것이 의와 평강의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 26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 주께서 심지가 경건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였음이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준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땅에 살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 자, 기도를 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어때요? 기도할 때 평안하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가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평강하도록 살도록 지켜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돼서 문제돼서 기도하는 건 그건 평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우리 영으로 기도하면 평안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또 하나만 자고 마칩니다. 자, 로마서 뭐죠? 맞아,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아니요? 영의 생각은 생각은 평안과
뭐죠? 생명과 평안이죠. 생명이 있으면 꼭 평안이 같이 붙게 되어 있어요. 자, 영의 생각이 뭐예요? 이거 좀 얘기 좀 해보시오. 아니, 한마디로. 복잡하지 말고. 영의 생각은, 예. 내 말이, 뭐라 그러죠? 영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맞아, 안 맞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 말은, 뭐죠?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 뭐죠? 내 영의 생각이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적인 생각이면 영의 생각인 겁니다. 아, 네. 생명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은 아무리 좋고 뛰어나다도 그는 결국은 망한으로 간다. 망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만 한 사람이고, 믿어지면 아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은 생각으로 내 바뀌어졌으면 영의 생각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은 것들이 나에게 어때요? 생명이 있으면 풍성하게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진 과정에 나는 편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